구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거 두 개를요 한꺼번에 정리해서 앞에 k 붙여가지고 식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난 수업에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쉽습니다. 보세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요 두 원이 있죠. 두 원이 있죠. 근데 두 원은 둘 다 2차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원방정식 풀면 2차식이잖아 실제로. 맞지? 근데 직선은 1차거든요. 그러니까 두 원을 빼버리면 돼요. x제곱 y제곱 빼지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뭐가 나와요? 직선 나옵니다. 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 빼면 답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은 지나는데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자, 이거 원은 많아요. 원은요 요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죠? 맞지? 그래서 얘는 미수 k값이 우리 직선 파트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첫 번째 원 있고 두 번째 원 있는데 첫 번째 원씩 두 번째 원씩 있고 플러스 k 해주면 돼요. 단 k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왜 마이너스 1이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빼기 됩니다. 빼기. 빼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야? 금방 직선 구할 때 쓰던 거죠. 금방 했던 거. 두 번의 교점은 직선 구할 때는 빼기였잖아. 맞지? 근데 지금 거는 뭐야? 두 개 플러스 k. 이게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이렇게 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콤마 뭐도 지난데 그러면 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a, b, c, a-b-c는 숫자예요. 문제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x, y 자리 숫자 대입해서 는 0 만들면 k값 떨어지고 그 k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거든요. 편한 문제예요. 편한 문제. 어렵게 볼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난 수업에 할 때 아 푸는 방법이 직선 파트의 교점을 푸는 방법이 여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푸는 걸 추천한다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왜? 뒤에도 쓰니까요. 라고. 그게 여기예요. 자 봅니다. 얘하고 얘하고 있는데 이거의 교점은 지난 직선이야. 직선이면 그냥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자 바로 할게요. x제곱에서 x제곱 빼면 없어지고요. y제곱에서 y제곱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가 되겠죠? 맞지? y도 y 뺍니다. 6에서 2a 뺀 거죠. 그러면 6 빼기 2a의 y예요. 그 다음에 9에서 1 빼면요. 플러스 8은 0이에요. 됐나요? 이게 직선의 방식이야. 근데 이 직선이 하필 또 뭘 지난대? 마이너스 1,2를 지난대요.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자리에 2 집어넣으면 이식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c, 여기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2-4a, 플러스 8은 0. 자, a-3a. 맞나?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8 하면, 이거 두 개 하면 10. 두 개 다 하면 18이죠. 그럼 는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a 얼마 돼요? 6. 간단하죠? 맞지? 자, 이거는 뭐였다? 그냥 단순히 빼는 건 뭐였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됐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이번에는 원. 원이네. 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러면 연립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식하고 플러스 k에 됐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게 지금 k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 다 정리하면 이게 원이에요. 원. 알겠니? 원 방정식인데 이 원이 1,1을 지난데 대입하시면 돼요. 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4죠. 플러스 k에 1, 2 집어넣었어요. 1, 이거 8입니까? 1, 2니까요. 8이죠. 자, 1,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는 0이죠. 되나요? 그럼 앞에 건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요거 정리할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없어져요. 이거 5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K는 0. 쌤 K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맞나요? 자, K값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문제에서는 K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이건 내가 잡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K에 마이너스 3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잘 봐.
앞에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3 다 곱하면 되죠. 앞에 k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아냈으니까. 다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y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y제곱 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맞죠? 이거 정리했어요 지금. 그 다음 x 계산하면 플러스 14x 맞죠? 이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6y 마이너스 12는 0 맞나요? 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원방식은 무조건 최고차 2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1. 자, 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이죠. 요렇게 적혀있어도 답은 돼요. 답이 틀렸나 이거? 쌤 뭐 계산 잘못했나요? 계산 어디 잘못했니 이거? 하하, 어디서 잘못했니? 식은 다 맞나요? 다시 어디? 다시 1, 2, 4, 1, 2, 4, 1, 2. 이거 1이네, 4네. 아. 이거 4죠? 쌤, 아까처럼 제대로 적어놓고. 맞지? 그럼 이거 1 되나? 미안합니다. 이거 1 되나? 그럼 K 1 되네요. 맞지? 에이, 미안.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 집어넣으면 그냥 더하는 거네. 바로 합시다. X제곱, X제곱 다음 얼마야? 그러면 2로 나눴다. Y제곱, Y제곱. 2로 나누면 Y제곱. 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y값,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맞나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하하. 2로 안 나눴죠? 미안, 쌤 빨리 연락하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요? 또 뭐 물어요? 아니 보통 여기서 원의 중심, 반지름 이런 거 묻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면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좀 나왔던 문제들이고 시험에도 언급됐던 적이 있어요. 자, 봅니다. 공통연의 길이 구하라 하는 거는요 똑같은데 뭐 하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한번 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쌤, 대략 봅니다. 대략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원의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두 번째 원의 원의 중심은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들 수 있죠.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뭔데요? 2,2예요. 됐나? 그냥 일단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세요. 두 개의 공통현이란 말은 이거거든요, 이거. 됐나요? 근데 이거 직선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 직선식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빼면 되죠? 맞지? 뺍니다. 쌤, 이거 직선식부터 구할게요. x제곱 x, 이거 식부터 만들어 놓을까? 이거 마이너스 4는 0. 요렇게, 맞지? 자, 뺍니다. x제곱 x제곱 없어졌고, y제곱 y제곱 없어졌고, x 없었는데 뺐으니까 얼마? 4x. y 없는데 뺐으니까 4y. 상수 마이너스 4인데 없으니까 마이너스 4는 0.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맞나? 자, 그러면 이 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놈은 이거야. 요 점 A라 하고 쌤이 그냥 얘로 요 점 B라 하면 요 AB의 길이 구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맞나? 근데 우리 중3 때 배웠죠? 요렇게 수선해 밟으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요거 치우자. 요거 헷갈릴 거면 요거 치우고요. 요거는 이제 볼 필요 없어요. 됐나? 요것도 뭐 볼 필요 없죠, 이렇게. 원이 있으면 현에다가 수선해 밟으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거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죠?
맞지? 그러면 자, 요거 반지름인 거 알고 있고요. 요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얼마입니까? 2 되겠죠? 맞지? 그리고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뭐 0,0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되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0,0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거리 구합니다. 거리 구하면 루트 2분의 그래도 적어주자. 제곱 제곱 맞지? 0,0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절대값 0 더하기 0 빼기 1 맞나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입니까?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2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요 삼각형 뭐야 안 보여? 요 삼각형 전개해 볼게요. 요 삼각형은 이거예요, 지금. 이 쌤, 얘가 2인데요. 얘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이 길이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어. 요거 h라면, 맞지? 이 ah 값 구하고 싶다고요. 맞죠? 피타고라스 씁시다. 요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 잠깐 뭐, 쌤, 뭐, a, 뭐, a로 넣어볼까요? a로 넣으면 요거 어떻게 구해요? a제곱이랑 요거 제곱. 4분의 2. 맞나? 더하면 4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a제곱은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됩니까? 맞아? 그럼 얘 정리하면 얘는 루트 2분의 7이죠? 얘는 2분의 루트 14죠? 맞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면 그럼 얘는 쌤 얘 2분의 루트 14예요.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요 길이가 아니고 이거 두 배한 이 길이잖아, 이 길이.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14가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 나온다? 루트 14가 되는 거예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 이거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 앞에 있던 내용 다 써먹었잖아. 첫 번째 뭐 써먹었어요? 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구했다? 두 원 빼버리면 되죠. 맞지? 두 번째,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 직방 파트에서 했었죠.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맞지? 거리 구했고 반지름 문제에서 나왔고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해되겠니? 정리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특강 파트는 쌤이 지금 문제 풀진 않지만 요것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다가 중3 때도 언급은 했었는데 뭐 크게 언급은 안 했고 지금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쌤 지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되겠죠?